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추석을 앞둔 기본으로 돌아가는 특집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 프로고요. 네, 이 프로입니다. 김 프로입니다. 네. 자,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아,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나 요즘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아주 힘드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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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추석은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추석은 실제로 고향 찾아가는 것도 좀 마음 꺼려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못 내려가고 안 내려가는 분들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무엇과 함께 할 것인가 여전히 고민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석은 가치와 함께 기본과 함께 하여튼 꽁짝들이 잘 맞으십니다. 형님들 아니, 자기 오기 전에 우리 한 시간 동안 이미 했어.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그러면 가치와 함께 기본과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일까 과연 이게 고민이 네. 필요한 일인가 단박에 답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 아 그분이군요 모셨습니다. 아~ 네 이런 이런 우리 VIP 자산운용이죠. 네. 네 최준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그동안 네. 왜 어디 갔었어요? 언제야? 3월이었나요? 여기 제가 그 현명한 투자자 소개하고 그 이후에 처음 요거 없을 때였습니다. 아~ 요 막 없을 때. 그 사이에 시장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몇 월이었더라? 몇 월이었죠? 유명한 투자자로 나왔던 게 3월은 아니고 한 아니 저하고 3월 예. 신가 대화 예 그때 그때 이후에 한 번 더 나오셨었나요? 예 현명한 투자자 소개하러 아, 마지막 예 야 근데 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3월달 폭락 장세에서 여기서 둘이서 여기 있었잖아. 네. 아니 녹화를 딱 끝나고 하니까 막 장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준으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래서 아, 엄청난 일들이 엄청난 있었죠. 엄청난 일들이 예. 있었어. 네. 물론 이제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최준철 대표님의 진짜 매력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전에 뭐 책과 함께도 있었고요. 주식 FM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리즈로 만들었던. 그래서 저희 유튜브 찾아보셔도 있으니까 그 주식 FM 그러니까 필드 매뉴얼이거든요. 어. 네, 최근에 저희 유튜브 구독 시작하신 분들은 저 형 누군가? 왜 대학생이 나왔나? 아, 그렇군요. 제가 오랜만에 나오긴 네. 오랜만에 나와서 아 근데 정프로가 네. 그 필드 매뉴얼 있잖아. 네. 그거를 그 우리 유튜브 위에 있잖아. 상단에 네. 네. 상단에 좀 노출시켜줘요. 아 그래야 되겠네. 내가 볼 땐 지금 딱 필요한 컨텐츠 그건데 맞습니다. 저 밑에 있고 안 보여. 그러니까 네. 좀 아쉽더라고. 좋습니다. 이번에 네. 이번 기회를 이번 그 화 올릴 때 아예 그 필드 매뉴얼을 진짜 좋죠. 제일 높은 저 잘 보이는 데다 위치 좀 해서 네. 투자에 지금 헷갈리는 시즌이니까 그거 꼭 보시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최준철 대표님과 어떤 기분으로 돌아가야 될지 일단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봐야 되겠죠. 우리 최준철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어마어마한 물결이 좀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 이야기도 한번 그 3월 이후에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좀 듣고 싶기도 하고 네. 시장 자체가 성격이 정말 몇 개월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단기 실적 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에 상당히 매료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 장기 투자자들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게 장기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가격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단기 실적이 좋다고 오버슈팅을 하거나 스토리가 좋다고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실제 이 기업이 가진 내재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시가총액이 좀 부풀어 오르는 그게 좀 느낌적으로 봤을 때 아, 이 회사의 외형과 이익 수준은 요 정도인데 시가총액은 그거보다 좀 네. 상당히 괴리가 느껴지네라고 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요. 반대로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또 그만큼 좀 저평가된 종목들 그러니까 장사를 사실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닌데 그렇죠. 당장 눈앞에 장사가 좀 안 된다고 좀 현저하게 저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형식의 양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토리에 개인들은 주로 메모리 좀 돼 있고 기관들은 단기 실적에 메모리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주목받는 친구들은 막 좀 지나치게 많이 가격이 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고 괜찮은 회사인데도 전혀 관심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예를 들면 스토리가 없어서 혹은 뭐 단기로 뭔가 이익을 내기 힘들어서 자꾸 외면을 받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또 네.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의 이제 재확산과 그리고 좀 잡히는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이게 결국은 단기 실적과 스토리에 또 동시에 이제 중과에서 반영이 되는 네. 그런 것들이 또 좀 올해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게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럼 앞으로도 계속 됩니까? 아니면 이건 원래 이렇게 한번 큰 변동성이 있을 때 막 왔다 갔다 하다 다시 원래 자리로 좀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모습입니까? 이게 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번에는 그 정도가 조금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양극화의 정도가 심하고 그거는 뭐 비단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3월에 시작을 하실 때는 소위 블루칩 위주로 투자를 하셨는데 삼성전자를 많이 샀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돌아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다 좀 스토리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으로 많이 좀 옮겨오다 보니까 좀 걱정도 좀 되고 네. 좀 마음도 좀 불편하고 뭐 그런 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성장주 뭐 이제 미국에도 빅테크도 그렇고 우리도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한숨 배 돈 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대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저희는 약간 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질적으로 좀 고양되고 있다, 스마트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양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예.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투자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신 우리 최준철 대표가 또 보시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을 하기가 좀 네. 어렵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뇌에 나오는 그런 호르몬들, 그러니까 나를 좀 기분 좋게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도파민인데, 도파민을 나오게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스토리입니다. 이제 저희처럼 투자를 해가지고는 이제 도파민이 나오기가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외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도파민이 작동하지 않죠. 네. 결국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 더 좀 짜릿한 거 그리고 좀 당장 좀 흥분될 만한 거 이런 것들에 이제 반응이 되는 거는 뭐 저는 뭐 과거부터 있었던 일인데 네. 아무래도 좀 훈련이 많이 이거 사실 훈련으로 극복을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사실 어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는 본성대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제할 건 자제하고 좀 더 이제 어른스러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훈련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건데 네. 사실 그런 게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인간의 본성이 조금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뭐 도파민적 어떤 자극 주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종목 선택이나 어떤 스토리를 받아들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간으로서의 그런 특징이 좀 조급함, 그러니까 좀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사실 뭐 늦게 돈을 벌고 나는 늦게 돈을 벌겠어. 뭐 이런 사람은 없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실제로 빨리 돈을 벌었다는 그런 또 이야기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예. 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서. 조금씩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좀 우려가 될 정도로 좀 이게 과하지 않나. 제가 가끔 카페에 앉아가지고 제가 책을 읽는 척 하면서 이제 옆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보거든요. 네. 위장 전술을 좀 펼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요즘 뭐 미스터 트롯 한 명 한 명 품평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얘기하시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 모이면 거의 주식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관심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최준철이 있는 줄 모르고 주식 얘기를 했다. 와, 아니, 뭐 저를 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아 저러면은 안 되는데라는 뭐 가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잠깐 일로 와보세요. 젊은 친구들 이렇게 해야지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계속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개인이 더 이상 이제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스마트했는데 안 스마트해진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스마트는 여전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3, 4월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신 거는 분명히 스마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저희가 집단적으로 겪어본 그런 폭락장의 교훈이 네. 결국은 올해 3, 4월에 포텐이 좀 터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경험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좀 요번에는 빠르게 행동을 해야지. 실제로 실천에 옮겨졌기 때문에 스마트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계속 시간이 좀 흘러갈수록 원래 저희가 주로 개인 투자자들 이라고 얘기하는, 뭐 중국에서는 뭐 부추라 그러고, 뭐 미국에서는 로빈후드라고 얘기하는 고 군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때 갖는 그런 좀 취약한 점들,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부풀어 오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이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현명한 자들이 시작한 일을 어리석은 자들이 마무리 짓는다고. 약간 시작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응원하는 입장이었고, 네, 아 드디어 네. 이제 좋은 어떤 성공의 경험을 이제 갖출 때가 됐다. 뭐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식의 인식이 개선될 기회다라고 봤었는데, 솔직히 지금 뭐 9월 말의 시점에서 보면은 아 그때 그 응원하는 마음보다는 좀 걱정하는 마음이 지금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막 기관들, 이 나쁜 놈들 맨날 팔아재 끼는. 또 외국인들, 저 우리나라 돈 다 빼먹으려는 놈들 대 아, 우리 개인들의 아주 일전 이런 얘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3, 4월 달에 네. 그 동학개미운동이라는 게 이제 동학이라는 게 이제 외세 한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외국인 매물을 다 받는다는 그 상징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다 해서 이겼어. 어? 승전보는 바로 내부에서 기관들이 또 이게 그래서 이게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 저도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댓글을 보면은 아, 그 관점이 엄청 세요. 주식은 대결이고 승부다. 제로섬이다. 저들을 이겨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사실 주식의 본질로 돌아가면 이게 뭐 경쟁하는 게 아닌데 그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이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관 투자자라고 불리는 입장이죠. 아, 자산운용사 우리 대표니까 예. 기관 투자자입니다. 제가 아 그러네. 예. 그런데 엄청 팔아지겠죠. 그렇게 안 생겼어요. 3월 지금 3월부터 지금 계속 팔아지겠죠. 지금 8, 9월. 아 저분들 아.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았어. 아 저 이제 그런 이제 기관 투자자로서 저를 보면 이제 요즘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기관 투자자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네. 분위기인데 제가 기관 투자자지만 저희 1임 운용으로 그러니까 이름 계좌로 그 주식을 사면은 개인으로 잡힙니다. 그렇죠. 야, 이게 맞아요. 돈 주인들이 개인들이시기 아,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뭐 연기금 이런 돈을 운용을 하거든요. 그걸로 저희가 사면은 기관으로 잡힙니다. 기관으로 잡히죠. 노르웨이 국부 펀드로 그 계좌로 사면은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아, 지금 뭐야, 예. 그럼 세 개 다 있네, 여기. 네, 세 개가 다 있습니다. 좌우 동체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런 거야, 이거. 근데 3일체? 그거를 이제 3일체. 외국인이 샀다, 뭐 네. 기관이 샀다, 개인이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네. 현실은 좀 그게 아닌데 그렇겠네. 예, 그리고 사실 외국인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저희가 만나는 또 외국인들은 가치 투자라는 사람들이고 네. 거기에는 뭐 모멘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대형주만 하는 사람, 중소형주만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무리로 모아서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히 구분만 그렇게 됐을 뿐이지. 근데 이제 신문 같은 데서 외국인 기관 이걸 묶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순매도 순매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다 하기야. 보니까 아. 같은 무리로 그냥 인식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알고 보면은 다 생각이 다르고 전략이 다르고 그러네. 좋아하는 게 다르고 일단 거기서부터 조금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주식 자체가 뭐 저는 투자 주체끼리 싸우는 결국에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내가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돈을 버는 거지. 네. 뭐 서로가 서로를 털고 뭐 저는 사실 주식을 그렇게 배우거나 대하지 않아서 일단 저는 그게 과연 맞는 생각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가장 큰 적은 그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런 탈을 쓰고 있는 데서 나오는 그 투자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네. 뭐 탐욕. 그리고 저희가 3월에는 또 강조했던 게 공포를 극복하라고 얘기를 그렇죠. 드렸잖아요. 네. 그 이제 공포 그리고 조급함 그리고 도파민들 도파민이 계속 외치잖아요. 나를 좀 이렇게 나오게 해봐 이렇게 이제
자꾸 외치는데 도파민이 그런 바이오를 좋아하는군요. 좀 화려한 어떤 미래 세계를 네. 바꾸고 뭐 정말 이게 막 몇십 배씩 올라 있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뭐 짜릿한 도박을 하듯이 하는 이런 스스로를 경계하고 그것과 싸우는 게 저는 주식 투자에서 진짜로 싸워야 되는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대결 구도로 보실 게 아니라 본질은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좀 결국은 이제 제값이나 비싸게 파는 이게 중요한 거지. 뭐 그거를 대결 구도로 해서 네. 뭐 여기가 돈을 잃으면 내가 돈을 따고 저는 뭐 그런 관점으로는 좀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파셨다는 거죠. 그 8, 7, 8월, 9월 뭐 이때 개인들이 막 무작정 사들일 때 예. 그때 막 단기 매매 이런 건 안 하신 거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매력이 떨어진 종목은 팔고 매력이 높은 종목은 사고 네. 근데 파는 거는 나쁜 거고 뭐 사는 거는 좋은 거고 사실 저는 그것도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행위인가 그러니까 아, 저는 좋은 회사를 사고 나쁜 회사를 팔고 이게 이제 선이고 악은 반대. 나쁜 회사를 사고 좋은 회사를 팔고 이게 나쁜 거지 어떤 하나를 가지고 야, 이 악당아 악만 사람은 나쁘고 뭐 저는 그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대주주도 주식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네. 아무리 내가 봐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대주주가 네.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 제약회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거기는 이제 자사주고 이제 저는 대주주도 분명히 네. 시장 참여자들을 한 명으로서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네. 대주주는 상수로 봅니다. 이 안 팔 물량이라고 보고 이제 그 대주주를 뺀 물량만 유통 물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대주주는 못 팝니까? 가격이 높으면 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주주가 팔면 또 엄청나게 이제 욕하고 이제 나쁘게 몰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좋고 싼 가격이고 그 사람이 억울한 가격이면 안 팔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펀더멘탈에 괴리된 어떤 좀 고평가된 부분들이 그런 뭐 풍에서 나오는 자사주 매도나 혹은 대주주의 매도나 이런 것들을 부르는 원인이 네. 저는 대주주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매력도를 가지고 각자의 경제 주체로서 판단하는 건데 그걸 뭐 대주주는 절대 팔면 안 되고 저는 그것도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좀 투자에 너무 감정을 좀 많이 이입한 것 같은 느낌은 없지 않아 좀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때 그 9.11 테러 때랑 비슷한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그 당시 분위기를 그렇다고 네, 네 3월의 분위기가 예. 비슷하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지금은 뭐 좀 비교할 만한 시기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 99년도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가고 나면 상한가 닷컴이라고 예, 예. 붙으면 그냥 며칠씩 상한가를 가던 그 시절. 그때 돌아보면 이제 화제 종목들이 다음 지금 이제 카카오로 바뀐 다음이 상장해가지고 15일 연속 상한가. 그때는 물론 상한가 폭이 좀 작았습니다만 10%인가 12%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공모 시장 심지어는 비상장 시장 굉장히 끌어올라서 뭐 많았죠. 로커스, 한국 예. 컴퓨터, 뭐 새로운 기술 시장이 그런 걸 원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IPO를 시키고 예. 이러면서 그런 종목들이 대거 그때 많이 올라왔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은 IT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워낙에 높아지다 보니까 증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뭐 예컨대 다우 기술 같은 네. 경우도 그때 이제 증자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유상증자한 걸로 키움 증권을 하면서 이제 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성공 케이스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증자를 했지만 볼 수 없는 그런 네. 회사들이 그때 당시에 뭐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도 증자도 하고 그리고 대기업들도 그때 또 여기에 편승해서 좀 실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요. 근데 아마 소장이 기억하실 텐데. 기억하는데 그 제가 그때 채권 브로커를 할 텐데 우리 채권가에 굉장히 파워풀하고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네. 기관 투자가 중에 삼성 계열사에 계셨는데 그분이 그 그만뒀다는 거야. 그래서 그 형반이 왜 그랬지? 들을 수도 있겠네. 새로운 기술 CFO로 옮기신다는 거야. 네? 그러고 나서 그분을 소식을 못 들었어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실제로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에서 투자도 했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저 지인분도 이제 그때 꽤 유명한 이제 벤처 사업가셨는데
이제 벤처 사업가 그때 당시 스타였습니다. 공항에서 딱 입고 왔는데 기자들이 이제 마이크를 딱 들이대고 이렇게 하니까 대기업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 이제 벤처의 시대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외형이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냐면은 시장에서 그런 착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가총액을 부여를 하고 이렇게 산업의 미래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제가 99년도를 이제 겪어본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일화들이 그 많이 떠오르고요. 요즘 같은 게 좀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불편한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에피소드에 가까운 거고 제가 진심으로 불편한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재무제표 무용론 같은 겁니다. 뭐 요즘에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돈 벌려면 재무제표를 보지 마라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재무제표 보고 나면 못 사니까 그 정도. 예. 그 재무제표를 보면 돈을 못 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밸류에이션 기법들 뭐 대표적으로 PDR 같은 99년도에는 그때 PSR이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스토리. 그러니까 매출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이익이 아니고요. 매출의 몇 배.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게 이제 PSR이 그 이후로 뭐 하나의 어떤 지금 일반화됐죠. 예, 일반화가 자리가 잡혔는데 벤처기업은 PSR로 다 해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익 가능하면 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익이 나오면 이제 PER로 가면 밸류 안 나오니까 그냥 계속 적자 유지해 주시라고. 예, 그때 그래서 그 99년도에 그 사실을 패스한 사람보다 고시생이 더 가치가 높다고 만개하지 않은 경우 더 이제 환상을 너는 기껏 해봐야 뭐 변호사 검사밖에 안 될 텐데 얘는 무궁무진한 미래가 있잖아라고 이제 고시생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다시는 안 돌아올 줄 알았고 왜냐하면은 지나고 나서 이미 결과도 안 좋았었고 황당하기 때문에 그 시기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요즘 보면은 거의 유사하게 돌아오고 있어서 그런 징후들이 상당히 좀 비슷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또 화제가 됐던 게 KTF, 그러니까 KT의 PCS 사업을 그렇죠. 예. 하던 KT 프리텔이 상장을 했는데 한국통신 프리텔. 예. 그 요즘에 왜 상장하면은 막 상한가가 나면서 그러면 시가총액이 막 불어나잖아요. 네네. 따상. 예, 따상. 그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KTF가 따상을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SK텔레콤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공모시장을 통해 가지고 가끔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시가총액 같은 게 나오고 혹은 반대로 얘는 시가총액을 이 정도 받으니까 얘는 이 정도를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상대 비교를 통해서 피어 그룹이라고 예, 밸류에이션이 이제 서로서로 이렇게 부풀어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99년도에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좀 비슷한 모양새를 그렇지. 많이 목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쎄한데 그럼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뭐 망한다는 거는 아닌데요. 아니 99년 예. 이후에 막 한참 빠졌을 거 아니에요. 거품이. 근데 그때가 이제 2000년 3월. 그러니까 네. 그게 어느 하루 아침에 그런 징후들이 이 폭락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네. 2002년 3월 달. 그러니까 이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제 가다가 200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때는 원인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하필 2000년 3월부터 거품이 빠졌느냐? 예. 그러니까 2000년. 예, 2000년 3월부터였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놓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좀 근거 있는 해석 중에 하나가 이제 워낙에 벤처 기업들 이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내부자들 락업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미국 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락업이 풀리면서 대거 이제 매물을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때 빠졌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2000년 3월 빠진 거는 미국 얘기예요. 미국 얘기. 한국은 2000년 3월에는 안 빠진 것 같은데. 거의 저는 뭐 그때쯤 거의 맞나? 대장주가 꺾였던 걸로. 어쨌든 진원지는 나스닥이 먼저 꺾였는데. 맞아요. 조금 예. 시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원인은 어쨌든 그 내부자의 매도 이런 것들이 좀 촉발이 됐었습니다. 락업식이랑 뭐 묘하게 맞았다라고 해석을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 어떤 이유로 빠질지 혹은 계속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때의 결과를 저희가 알고 있으니 그런 유사한 종목인 경우에는 좀 조심성을 갖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때도 뭐 모든 종목들이 사실 시장 전체가 고평가됐다기보다는 네. 그때 새로운 기술이 한참 올라갈 때 롯데칠성은 10만 원 하던 게 6만 원으로 빠졌었거든요. 99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심한 양극화가 항상 동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똑같이 간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유사한 느낌이 든다는 걸 대부분은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99년도 시장을 경험을 많이 못 해보실 거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제가 참고 삼아 알려드리는 네.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IT 막 올라가던 친구들을 지금 생각하면 바이오랑 무슨 뭐 저 풍력이니 뭐 이런 거예요? 인터넷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 인터넷이었고 지금은? 지금은 아무래도 바이오텍 예, 바이오텍 회사들 네. 그리고 좀 언택트라고 불리는 네. 쪽들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익숙한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좀 그때랑 비슷한 예, 꿈이 수 있는. 꿈이 아무래도 좀 더 반영되기 쉬운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좀 더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거기는 이익도 나고 뭐 앞으로 이익 전망도 조금 구체적이거나 그런 차이는 혹시 없습니까? 그때 저희가 너무 이제 황당한 사례들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시가총액이 올랐거나 혹은 그냥 닷컴 간판만 걸었는데 막 펀딩을 받고 이런 것만 회자돼서 그렇지 그때 이익이 나는데 고평가돼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데이콤, 뭐 SK텔레콤 그랬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었습니다. 데이콤. 그러니까 아, 지금 데이콤. LG텔레콤이죠. 아, 그래요. 예. 천리안 알아요? 천리안? 천리안 알죠. 그거 데이콤 회사였던 거.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회사들도 테크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텔코라는 이유로 많이 올랐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인프라일 뿐인데. 네.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때 상당히 고평가됐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사실 암흑기는 이제 독점 그 소송하면서부터였었었고요. 네. 99년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익도 나고 실체도 있는데 고평가가 상당히 많이 된 그런 것들이 다 혼재가 되어 있었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스토리만 올랐다가 꺼졌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이제 99년을 이들 아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직접 겪어본 입장에서는 그때는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익이 나는 회사들도 그때 당시에 인기 있었던 섹터에 맞닿아 있었던 것들은 네.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고평가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뭐 SK텔레콤 같은 것도 결국에는 그 가격을 뭐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가격이었던 거죠. 지금 돌아보면. 아, 그러고 보니까 20년이잖아요. 20년. 딱 20년 전입니다. 20년 아. 동안 그 가격 못 간 거야? 그 우량주가? 그러니까 그때가 우량주 장기 투자도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걸? 워낙 고평가된 가격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아, 무슨 꿈이었어요? 예를 들면 SK텔레콤이나 데이콤처럼 네.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때도 한 달에 얼마 내고 인터넷 쓰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초고속 인터넷. 많이는 안 썼지만 점점 점유율이 늘어나면 전 국민이 다 쓴다고 가정했을 때 밸류에이션 하면 요즘 밸류에이션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였고요. 그 시대가 열리니까 어떻게 돈을 버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당시의 분위기는 네가 인터넷이 얼마까지 커지고 그 잠재력을 네가 알아 뭐 이런 거였고요. 아니 내가 쉬운 예를 들어볼까? 네. 저기 조선일보 계열사에 디지털 디조가 있어. 디조. 디지털 조선. 티조 말고. 네, 네. 디지털 조선에? 디지털 조선이었죠. 야, 정확하게 디지털 기억하시네. 조선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아마 그때 그거 하면 조선일보 사고도 남았을 거라 아마. 네? 네. 그리고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들도. 네. 그러니까 실체가 있으면서 이익이 나는 것들도 네. 상당히 고평가가. 그러니까 지금 뭐 없어진 이런 것들이 아주 극단적인 예로 나올 뿐이지 전반적으로 고평가가 돼 있었고 그때가 또 밀레니엄 시기였고 뭐 Y2K 뭐 기억나시겠지만 Y2K 뭐 이런 이제 오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쨌든 관련된 테크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솔직히 오르기 때문에 계속 오른 겁니다. 사실 오르는 주가가 투자자를 계속 부른 거지 그리고 그건 맞아요. 사실은 그냥 핑계였을 뿐이죠. 슬램덩크 보면은 왜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명언이 나오는데 슛할 때 거의 약간 스토리는 거들 뿐이었고요. 결국에는 모멘텀이 세게 붙은 주식을 같이 이제 가다가 네. 어느 순간 다 같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온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네. 정확하게 그때 기억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99년 얘기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과거랑 좀 달라진 모습이라면. 외국에도 투자 많이 특히 이제 미국 주식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네. 저 개인 투자자들도 그래서 요즘,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한테는 혹시 지금의 상황이든 아니면 뭐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2007년부터 해외 투자를 했었고요. 2007년. 해외 투자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으면 좋은 회사 만날 가능성도 높고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실 때 뭐 우리나라에서 못 찾는 게 있으면은 뭐 외국에 가서 찾을 수도 있고 어쨌든 범위를 넓히는 거는 또 한국이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뭐 시장도 아니고 저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인정하죠. 예, 저 인정을 하는데 네. 문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해외 투자를 할 때 가장 그 1번으로 세웠던 원칙이 국내 투자를 할 때하고 똑같이 투자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는다는 겁니다. 회사 재무제표 다 뜯어보고 정보 다 모으고 뭐 탐방도 가보고 전화도 해보고 그러고 결정한다였는데 이 프로세스를 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게 불편한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다시 이제 99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만약에 저 2007년만 하더라도 해 투자하는데 전화로 주문 냈었습니다.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그때 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인프라상으로. 99년도에는 아예 없었지만 99년도로 돌아가서 만약에 서학개미 분들이 주식을 샀다면 뭘 샀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99년에? 예. 뭐. 저는 야후를 샀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 예.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가장 핫한 종목이었고 심지어는 그때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제가 영화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상황이에요. 네. 타임슬립이죠. 가서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후를 기억해라는 얘기를 남기고 돌아갑니다. 영화가? 영화에 예, 그런 예. 시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의 주식이었습니다. 야후라는 주식을 99년에 알면은 그냥, 떼부자가 될 수 있는 예. 가장 핫한 종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고르시는 종목들도 약간은 그런 맥락에서 좀 접근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듭니다. 죄송스럽네. 그때 내 기억에 야후코리아 대표가 계셨어요. 네. 내가 이제 조그만 모임을 만들어서 연사로 초대를 했거든. 네. 그분이 엄청 바쁠 때야. 진짜 여기저기서 그냥 한국 야후코리아 법인 대표인데 네. 네. 굉장히 바쁜. 그래서 그분 염 누구셨죠? 염진석. 네. 아, 염진석. 네. 네. 그 후에 뭐 연락이 끊겼긴 했는데, 야 그분 섭외한다고 있죠. 난 그때도 섭외하라고 하지. 어쨌든 최고의 네. 네, 최고의 게스트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양만 달라진 거죠. 모양만 달라지고 결국은 가장 좀 화려하고 네. 그리고 잘 가고 있고. 계속 미디어상에서 접할 수 있고 그리고 미디어상에서 접하다 보면은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또 실제로 좀 써보기도 하고 네. 그 정도로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밸류에이션이나 지금 주가의 레벨이 조금 걱정스럽기는 미국 합니다. 시장도 예, 그게 조금 한 미국 몇 시장이 년, 더 걱정스러우신가요? 몇 년 앞섰다면 참 네. 좋았을 텐데 좀 다소 이게 좀 레이트 스테이지면은 어떡하지? 이런 지금, 걱정이 좀 이거 사실 네. 잘못하면은 해외에서 돈을 날려야 되는 부분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좀 걱정이 많으시구나. 예,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여전히 가치 투자가 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사실 뭐 지난 6개월 반년 동안은 거의 가치 투자는 이제 끝. 혹은 뭐 적어도 지금은 아니야. 무슨 가치 투자야. 정프로 지금 표정 보세요. 많이 거만해졌죠 지금. 지금 사이에. 뭐 진심을 담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네, 거의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외면받는 얘기예요. 근데 대표님은 여전히 가치 투자 쪽입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방송에 나올 때 각오를 네. 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각오를. 댓글에 네. 가치 투자는 한물 같다. 가치 투자하지 마세요. 라는 댓글이 분명히 붙을 거를 제가 사실 각오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제가 모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거를 그냥 허허하고 넘기는 거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거의 반복되는 주기적으로 한물 가요, 같이 투자는? 그러니까 한물 갔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 한물 갔다 계속 이거를 반복하는 경험을 20년 가까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생이 뭘 안다고 사실 가치 투자 책을 쓰고 이랬던 것도 그때 너무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욱해서 했던 건데 그게 2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가치 투자 카페에서 그런 글을 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을 하시더라고요. 가치 투자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신 게 조롱받는 사람은 항상 그대로인데 조롱하는 사람이 계속 바뀐다고.
아, 멋진 말이다. 네. 근데 이 조롱받는 사람들이 네. 속된 말로 가치 투자계의 고인물들이거든요. 네. 이 고인물들이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생존해서 이제 투자도 이어가고 있고 이런 방송에도 아직까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업계로서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시고 하는 걸 보면은 가치 투자라는 게 당장 빠르게 돈을 버는 데는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네. 확실히 장수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라고 그 일본의 시골 마을 같은 데 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술 담배 안 하고 마음 편하고 예, 마음 편하고 소식하고 뭐 이런 겁니다. 예. 대부분은 절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절제해야 장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짧고 굵게 살고 싶다고 하면은 뭐 소식을 하면은 이제 안 맞겠죠. 그 욕망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투자를 좀 오래 하고 싶고 밤에 잠을 편히 자고 싶고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과연 가치 투자만한 게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 방법에서는 거의 유일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가치 투자가 우리 최준철 대표도 그 가치 투자에 한국형 가치 투자에 어떤 핵을 그은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 기억에도 가치 투자 기관에서 가치 투자자 하면 이렇게 거명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최준철 대표도 들어가 있고 뭐 강방천, 뭐 네네네. 이채원, 예, 뭐 허남권 예.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 특정한 분을 지정한 분이니까 몇 년도인가 되게 오래 전에 그분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아시죠? 네네. 네. 왜 조롱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니, 너무 힘드니까. 네. 스트레스. 실려 간 건지 병원을 입원하셨는지 하여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 근데 대충 그 전으로 이렇게 쓱 다시 가치 투자가 올라왔던 기억이 나고. 네. 최근에 지금 거명한 분들 말고 또 좀 그 다음 제너레이션의 가치 투자자가 또 있거든요. 네. 그 사직설이 있더라고. 사직설. 사표. 사표설. 그리고 이 가치 투자의 그 명가라고 하는 뭐 자산운용사도 AUM이라 그죠? 그 운용 규모가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지금이 최악의 바닥인지 모르겠는데 가치 투자자 진짜 고생하고 있는 시즌이죠 지금. 네. 이게 다시 99년도 얘기를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네. 저는 그때는 개인 투자자였지 사실 네. 기관 투자자로서 경험을 해본 게 아닌데 그래서 그때 기관 투자자로서의 경험들을 2000년대 초반에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신선했었거든요. 이천 사장님이 이제 그때 일화들을 이렇게 한 타스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개가 그런 겁니다. 전화가 와서 이제 고객이죠. 거기 몇 층이야? 해서 뭐 십 몇 층입니다. 이랬더니 당장 뛰어내려 뭐 이런. 그리고 실제로 칼도 배달이 돼 오기도 했었고요. 아, 실제로. 그러니까 네. 병원 안 갔겠어요? 그 정도예요? 너 저기 롯데칠성 팔고 새로운 기술 안 사면 내가 쑤셔버릴 거야. 뭐 이런 이제 와. 협박도 받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사임을 하셨었거든요. 네. 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조금 유사한 상황이 거의 주기적으로 다시 반복이 되는 거라서. 아니, 우리 회사는 같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연히 투자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지금 저 롯데칠성 안 팔면 돈.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매니저로서 네. 사실 사람들이 이걸 참 못 견뎌하는구나라는 게 오히려 다 빠지면요. 네. 시장이 그냥 빠지고 3월, 4월 이런 때는 오히려 이제 같이 걱정은 해도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매니저들이 언제 욕을 먹냐 하면 장은 좋은데 우리가 못 가면 정말 그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가 그런 상황이었었던 네, 거죠. 네. 너무 답답해 보이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롯데칠성 같은 게 저게 이제 왜 올라가나 뭐 PR이 두 배입니다 이래봐야 뭐 영원히 두 배 될 수 있잖아 뭐 이런 사실 분위기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환의 주기 사실 가치 두 배인 게 왜 한 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아니, 그런 거죠. 대신 100배가 200 같이 빠지고 있어. PR 100배가 200배가 될 수 있고 사실 그렇게 이제 싼 건 이유가 있겠지. 네, 고삐가 풀어지는 시기였던 거죠. 그럼 지금 현재의 지수는 우리 최준철 대표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걱정할 지수에 아니면 요 정도면 왜냐면 우리 한국 시장이 맨날 그 저평가된다고 맨날 많은 전문가들이 다 그러셨거든요. 지금 정도면 적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대표님 보실 때는 요거는 좀 걱정할 만한 수준입니까?
저는 지수보다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수치로 봤을 때 뭐 네. 소위 코스피 PR이 뭐 13배 정도로 네.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부 종목들 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네. 어떤 과를 나왔을 때 소득이 가장 높았나를 조사를 했답니다. 평균을 나왔고 조사를 했더니 그 대학의 예, 졸업생들 예 지리학과가 가장 소득이 높더랍니다. 지리학과 예, 지리학과 그래서 왜? 그 살펴봤더니 마이클 조던이 그 과를 나왔다고. 오늘 질문 아, 많이 해오셨군요, 대표님. 아, 다 올려놨구나. 아니, 타이거 우즈 스탠포드 나오지 않았나? 타이거 우즈 어디 나왔나? 타이거 우즈는 스탠포드를 나왔고요. 스탠포드는 타이거 우즈 과를 보면 되겠네. 운동선수들이 왜 과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아, 접잖아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 지리학과를. 법된가 뭐 그러니까 이게 평균의 오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그 안에 구성 종목의 네. 양극화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고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양극화에서 좀 뜨거운 쪽으로 몰려 있다는 거를 염려를 하는 겁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또 반대로 저희가 볼 때 기회는 오히려 이 아래쪽 좀 평균에서 상당히 좀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오히려 저희 관점에서는 네. 우리가 살펴볼 만한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평가된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네. 워낙에 가치 투자 펀드들이 환매도 많고 해가지고 뭐 약간 악순환을 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근데 그런 쪽에 관심으로 조금 더 저는 균형을 잡아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외면받고 회사는 괜찮은데 사람들로부터 예, 스토리가 없는 회사인데 뭐 이런 회사들을 잘 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네.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타임 아비트라지라는 개념인데 타임 아비트라지. 예. 이 아비트라지라는 게 이제 차익 거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은 건데 이제 가격 차이가 나는 거를 이제 좁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이 안전한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타임 아비트라지는 지금은 뭔가 좀 섹시한 게 없어서 좀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그냥 시간이 흐르면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거나 좀 좋아질 만한 그런 것들을 단기에 이거를 싫다고 던지는 사람 거를 사서 그러니까 비관론자한테 사서 시간 텀을 두고 기다려서 기다림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받는 이 가격 차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 펀더멘털의 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큰 거죠. 그 시각이 교정되는 그 차이를 조금 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그 뭐 고정됐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이익의 폭을 먹는 거를 가치 투자자들 많이 즐기는데 네. 타임 아비트라지 관점에서 봤을 때 괜찮은 종목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띄어요? 네. 아 근데 저도 네. 그래서 몇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거든요. 네. 일부는 조금 이제 보초병을 세운다고 사보기도 네. 하고 계속 나와요 매물이. 계속 그러니까 아까 환매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큰 연기금 같은 데서 네. 이 가치 투자를 주로 하는 운용사에다 돈을 맡겼다고. 워낙 퍼포먼스 안 좋은 거야 장기간에 걸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들은 퍼포먼스 좋으니까 그게 회수를 당해 회수. 회수 당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이 종목을 쑥 이렇게 퍼가지고 전혀 다른 형태의 운용하는 데다. 뭐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주는 거야 주식으로. 자 너한테 1,000억 맡겼다. 그 중에 700억은 그런 주식이야. 그리고 현금 300억 섞어서 줘요. 그러면 새로 받은 사람은 이런 걸 왜 샀어? 날려버리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청소를 해야지 자기가 새로 돈이 생겨서 운용을 해서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보너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전에 그 이런 거 왜 샀어 그거 있죠? 그거 딱 잡아가지고 몇 번 해줘요. 재밌는데 아주 이거? 아 근데 진짜 그런 거 한번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야 가치 투자의 명가 어디 어디서 갖고 있는 주식이래? 그래가지고 따라 사. 그 잘못 걸리잖아요? 진짜 용코 걸리는 수가 있죠. 요즘에는 가치 투자 하우스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피하자 뭐 이런 그렇죠. 분위기죠. 예. 오버행이라고. 예. 어떤 쪽, 어떤 산업군 혹은 뭐 어떤 분류들이 대체로 보면 지금 외면받았고 이 친구들은 괜찮은 아이들인 것 같다라고 어디가 좀 많이 보입니까? 일단 뭐 투자의 매력도를 떠나서 일단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업종을 하나 골라보면 예를 들면 편의점
편의점? 예, 편의점이 올해 그 편의점 방문이 많이 줄었습니다. 애들이 일단 학원이나 학교 같은 데를 못 가니까 예, 그쪽에 이제 장사가 좀 안 되고요. 그나마 이제 주택가 쪽은 좀 되는데 그리고 뭐 장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사실 올해 편의점 하기에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 편의점은 그것뿐이 아니라 호텔 사업, 뭐 슈퍼 사업 이런 것도 하는데 호텔도 올해 좀 안 좋았죠. 물론 거기 이제 리모델링 하느라고 좀 장사를 못 했는데 결국에 리모델링도 이제 다 공사 마치고 오픈하는 거고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이동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은 워낙 편의점이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접점이 많고 그리고 뭐 거기서 보시면은 야, 이게 편의점이 이런 것도 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이 높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편의점이 지금 거의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기고 있거든요. 네.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싸요. 원래 편의점은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주식입니다. 성장주로 인식이 돼서. 근데 지금 거기서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아주 재미없게 가고 있는데 뭐 경쟁력이랑은 상식만 좀 동원해도 높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회복이 되고 게다가 올해 장사가 좀 안 됐으니까 사실 개선폭이나 이런 것들도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 보면 엄청 어려운 뭐 하이테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런 유의 종목들이 꽤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뭐 지능을 동원해야 된다기보다는 네. 사실 조금만 기다리면 6개월, 1년 이렇게 조금만 시간을 길게 잡아서 보면 야 이거는 뭐 어차피 찾아올 미래고 기회고 그거 대비해서는 좀 싸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분위기는 네. 그거는 그거보다는 일단 먹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먹고 네. 그런 거는. 뭐 직전에 사지 뭐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편의점도 올해 이것저것 닥친 것 치고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네, 편의점. 아 그러네요. 전에 그 자동차도 좀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동차. 자동차는 사실 네. 제가 거의 코로나 때 터졌을 때 3, 4월부터 네. 사실 제가 신문지상 인터뷰 같은 데서 제가 자동차를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네. 뭐 안 그래도 자동차가 좀 좋아질 만한 신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의선 부회장까지 그때 막 샀죠? 800억 들여갖고 현대차랑 모비스 하는 거 보면서 더 확신을 좀 갖게 됐었는데 제가 자동차를 한참 이제 다시 보고 왜냐하면 지난 한 3, 4년간은 제가 자동차 그렇게 많이 안 봤었거든요. 네. 회사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좀 물어봤습니다. 현대차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전기차 나오면 현대차 망하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현대차가 준비해왔던 것들을 다들 잘 모르는구나. 이미 뭐 글로벌에서 탑5 안에 들 정도로 이미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는데 좀 인식과 현실 간의 갭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나와서 자동차 얘기하시는 분들 논리에 뭐 딱 그겁니다. 그 논리로 자동차를 조금 높은 비중으로 갖고 왔었는데 가치 투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네. 가치 주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퍼, 저 PBR 이런 거 재미없고 성장 없는 거 사가지고 그냥 기다린다고 보니까 또 욕을 더 세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가치주의 반대말은 그 성장주가 아니고요. 가치주의 반대말은 고평가주입니다. 가치주는 저평가주고요. 반대말은 고평가주입니다. 성장주의 반대말은 저성장주입니다. 고성장주의 반대말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가치주와 성장주가 반대말이 아니고요. 병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병립하는 거를 찾으려면 리서치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병립하는 걸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레이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희는 찾는 건데 이 두 개를 병립하는 걸 찾으려고 그 노력을 기울이는 건데 너무 좀 단순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냥 저퍼 저 PBR만 살 거면 뭐하러 애널리스트를 제가 수십 명씩 두고 뭐 봉급을 주겠습니까? 이거를 교차점을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인풋을 가하는 거거든요. 현대차가 당시에는 같이 주면서 성장 주고 턴어라운드 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저희 취향에 맞았던 거예요. 단지 뭐 PR이 낮아서만은 샀던 건 아니고요. 네. 거기에 이제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주에 비해서 반값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배당을 주더라도 우선주 조금 더 주는데 배당 순위를 좀 더 높게 나옵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더해서 또 배당주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처음에 현대차 우선주 살 때 배당 순위를 10%가 넘었거든요. 3, 4월에는 뭐 워낙 가격이 많이 빠졌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자동차 일단은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아 차를 참 원래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참 다행입니다. 진짜 현대차가 힘들면 대한민국 힘든 거거든요. 그 전후방 산업이 엄청나게 그 크기 때문에 현대차가 잘하고 있는 거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감정을 잘 개입하지 않는데 네. 자동차를 보는 건 감정이 약간 있어요. 아 저거 잘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반대로 일본차 같은 경우에는 좀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고요.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아우라가 좀 안 나요. 미래 대비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제 그래서 차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현대차를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사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싸기만 해서가 아니라 두루두루 판단을 하고 네. 또 이런 뭐 중소형주가 아니더라도 네. 대형주에서 또 이렇게 인식의 갭으로 인해서 기회가 나오면은 또 적극적으로 산다. 네. 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뭐 많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아주 혼란스러워하는 그리고 막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고 계신 머리를 싸매고 계신 우리 투자자들한테 나 최준철이 요 말씀만큼은 드리고 싶다. 혹시 네. 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론부터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2007년도에 네. 베트남으로 산업시차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네. 하도 베트남이 뜨겁고 베트남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면 한번 갔다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로 투어를 했는데 거기 가이드분이 한창 가이드를 잘하고 마지막 날에 이 오신 분들한테 좀 경고의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사실은 그 장래 전망은 밝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사실 부패라든가 이런 고질병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버스 안에서 싸움 날 뻔했습니다. 누가 멱살잡이 날 뻔했습니다. 가이드하고? 그러니까 산업시차 오신 분들이 가이드 멱살을 잡을 뻔했어요. 왜요? 베트남이 좋다고 해서 왔고 나는 여기를 통해서 많은 꿈을 꾸고 있는데 네가 왜 그 희망을 깨냐. 네가 지금 예. 조치지 마. 예. 그러고도 돈을 받아 먹었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술주술 한잔 하셨어요? 왜? 뭘 안다고 이렇게 가이드만 해. 그러니까 희망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가 정확하게 베트남 시장에 꼭지였습니다. 그때가 정말 그래, 정확하게 그래, 그때서부터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예. 아니다 싶은 얘기를 해서 아닌 것 같으면 무시하면 되고 긴 것 같으면 새기면 되는데 화가 나는 것 같아. 네. 그 경우가 있는 듯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불안하다는 얘기지. 불안하다는 희망을 네. 깨는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 알지만 시간 지나고 보니까 네. 정말 그 가이드의 말을 좀 경청해서 들었다면 다들 좀 위험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교훈을 얻고 그냥 좀 쓴소리를 경고의 목소리를 낸다 네. 이렇게 이제 서론이 좀 길었고요. 앞으로 너무 많이 달릴까 봐 서론이 좀 길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빚내서 투자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좀 크고 한 차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원치 않는 순간에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정리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게 원인이 결국은 주식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했을 때입니다. 네. 이거만큼 사실 안타까운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펀드멘털이 받쳐주지 않는 주가는 결국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좀 평범한 진리 그리고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가총액이 좀 이상해. 그런데 밖에서 생각하는 스토리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과해서 너무 부담스럽고 저건 현실 가능성이 없어. 네. 그래서 그 안에 내부자들은 주식을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펀더멘털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음과 정보를 구별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소음을 많이 수집한다고 해서 그게 공부한다고 착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결국은 기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격까지 고려한 그거야말로 진짜 공부다. 이렇게 좀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우리 사실 이제 최준철 대표님이 그 우리 독서 클럽을 지금 네. 했잖아요. 네. 아주 좋은 책들을 네 권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프라인으로 독서 토론회를 하다가 이게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화상으로 했죠. 네, 화상으로 네. 진짜 어렵게 했는데 근데 이제 참 좋은 시도인데 또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없고 네. 또 온라인으로 하려니까
잘 안 묻는 멘토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 이게 명맥을 좀 유지하고도 싶고 그래서 네. 며칠 있다가 또 이제 소개될 박성진 대표님하고 두 분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네. 정말 투자자라면 꼭 읽어야 될 책 두 권씩만 네, 네. 에, 두 번에 걸쳐서 에, 그러니까 책 한 권당 한 번 네. 그래서 네 달 동안에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흔쾌히 저 오케이 하셨어요. 오케이 하셔서 아마 저희가 10월 말부터 네. 에, 최준철, 박성진 두 대표님을 모시고 에, 정말 투자에 정말 고전 에, 그리고 읽으셔야 될 책을 할 거거든요. 네네. 혹시 뭐 책이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은 이제 박성진 대표님은 좀 상의를 해보고 예. 정말 좀 원론에 가까운 예. 그런 클래식한 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백투베이직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많이 들떠 있고 많이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그랬던 큰 변동성의 기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추스리고 또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이제 투자의 기본으로 또 돌아가는 그 기회가 네. 이번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시도를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기본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 말씀 주신.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이었고요. 최준철 대표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있었던 주식 FM 가이드 한번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다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준철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